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22대 국회 PK 지역 초선 당선자 14명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친윤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설에 선을 그으며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만찬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한 참석자는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국민의힘의 효자들 아니냐, 애국심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참패했던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2조 심판론에 힘입어 부산 전체 의석 18석 중 17석, 경남 전체 의석 16석 중 13석을 가져오며 탄핵 저지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당선자는 정치는 의리 아니냐며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만찬이 끝날 무렵 한 당선자는 대통령님 기운 빠지지 마시라며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국정운영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설에 선을 그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만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는데 참석자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최상병 특검의 법리상 문제, 공수처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제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로 예정이 된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21대 국민의힘 의원들과 22대 당선자들이 함께 최상병 특검 문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군인권센터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 등에 대해서 제기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기각한 점 등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초선 당선자들의 만찬은 지난 16일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 초선 당선자들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이날 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경북 지역 당선자들에게 여당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여당이 하는 일에 필요한 일들을 하겠다며 당이 요구하면 대통령도 적극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 대구 당선자에게는 대구 시민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인 22일에도 비례대표 등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단속을 위해서 여당의 초선 당선자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마누라 김정숙이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강변하면서 이른바 회고록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정숙 특검을 제기할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인도 방문이 김정숙이의 버킷리스트 챌린지인지 아닌지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혈세 탕진으로 지탄받은 김정숙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냐며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단독 외교가 아닌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 증거라며 약 4억의 혈세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집행된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인도 방문에는 공군 2호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를 두고 성일종 총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 화이팅에서 경비를 보더라도 장관이 갔을 때는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김정숙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여러 수행원이 가다 보니 4억 정도가 더 들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은 김정숙이의 타지말 방문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인도 측에서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김정숙 측이 인도 측에 초청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외교부가 김정숙을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며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서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도 모두 밝혔다. 게다가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참으로 뻔뻔하게도 회고록에서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인도의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 나중에 개장할 때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며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특검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데 서울 송파갑의 박종훈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정숙의 타지마할 전용기 투어 사건은 검찰의 수사로 진실이 신속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에게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성일종 총장은 여당 일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모든 걸 가지고 특검으로 가자고 하니까 여당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재임 중 대통령 부인의 비용 지출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합해서 감추었는데 차제의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기록물도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숙 버킷리스트 의혹을 썼다가 임기 내내 소송에 시달린 언론인 재판 기록이 있다며 김정숙 정상외교 미화 속에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고 핍박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김정숙의 국고 손실, 호화 외유, 버킷리스트 의혹과 명품 우산과 장신구 의혹, 그러니까 청와대 특활비 슈킹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도 도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특검이라는 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의혹에 비해서 드러나는 범죄 혐의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서 특검을 도입해야 마땅합니다. 김건희 여사 300만원짜리 파우치 가지고 나라가 떠나갈 듯이 설칠 것이 아니라 김정숙의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의심되는 국고 손실 사건이야말로 특검의 대상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